1979년 12월 12일, 그날 밤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흥행을 주도하는 건 20, 30대 젊은 층, 이른바 MZ세대들인데요. 12.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 내일이면 44년이죠. 생소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이들 세대는 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? 임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700만 명 돌파에 걸린 시간은 단 20일. 당초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개봉에 모두가 아는 결말이란 점은 흥행의 걸림돌로 예상됐습니다. 하지만 실제 역사를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허구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해 극적 재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잘 만든 영화를 먼저 알아본 건 20, 30대 젊은 관객이었습니다. 누구나 알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. 중장년층이 그날을 돌이켜보려 영화관을 찾았다면 이른바 MZ세대들은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흥분했습니다.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관심은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냥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일인지 한번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SNS와 1인 미디어가 일상인 젊은 세대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작품이란 평가가 이어지며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.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에 비유된 전두광. 이에 저항했던 장태환,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소환된 극중의 이태신.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감을 더했습니다. 아무튼 더 많이 관객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. 욕은 저한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뜨거운 관람 열기는 실존 인물들의 근황과 뒷이야기까지 찾아보는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 쿠데타의 전말을 알게 된 데서 오는 분노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고요. 이런 관람평이 또래 집단에 공유되면서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. 천만을 향해 달리는 서울의 봄은 관객이 잘 만든 영화를 반드시 알아본다는 점, 그리고 대중은 살아있는 역사물에 결코 냉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.